꽃다님들, 아이 음식 방송 기다리셨을까요? 제가 손가락을 칼질하다가 다쳐갖고, 제가 여러분 음식 방송을 좀 못했어요.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다가, 제 손톱을, 너무 많이 좀 다쳐갖고, 방송을 못했는데요. 요즘 무가 여러분 좀 싸죠. 근데 시중에 파는 건 그렇게 싸진 않아요. 작년 대비해갖고. 그런데 이 무청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무청이 저는 여러분이 오늘 뭐냐면은 그 무장아찌 그리고 이렇게 그 무청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보면 무청이 이렇게 여러분 그 연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이거를 그 뭐냐면은 김치를 담을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담아놨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무청 김치를 하실 때는 이게 무청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여러분, 무를 왜 다섯 개씩 묶어놓고 팔잖아요. 중간무, 약간 큰무라든지 중간무 다 이렇게 해서 다발로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거 세 단에 대한 이렇게 손질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세 단에 나오는 무청을 안에 있는 속대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다 먹는다 치면 여러분 이어그 열무로 만약에 어그 열무 김치라고 치면 한단 아니면 배추 김치로 치면 뭐냐면 한 포기에서 한 포기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양이. 그래서 제가 물 1리터 500에다가 지금 이거 보시면은 종이컵으로 소금을 한컵 반을 넣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 하나, 둘, 셋, 네 개, 한 다섯 개 되는데요. 이 무를 좀 넣으려고 제가 여러분 이거를 같이 했거든요. 무도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드릴 건데. 자, 이거는 소금을 절이는 양은 뭐냐면 배추 한 포기 반 정도 양이고요. 그 다음에 열무를 치면 한 단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양은 종이컵 한 컵에서 한컵 반이고요. 물은 1리터에서 1리터 500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마, 그 다음에 당근, 뭐 이런 황태, 뭐 이런 것처럼 요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로운 표고버섯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조금 이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약으로 먹는 거예요, 약으로.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약으로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래기예요, 시래기. 자, 시래기인데, 여러분, 제가, 무 3단. 무를 어떻게 했냐면, 다섯 개씩 묶어 놓은 거를, 여러분, 뭐냐면, 바깥에, 이파리, 아깝잖아요. 그래서 삶았어요. 이 삶은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펄펄펄 끓 이제, 물을, 펄펄펄 끓이면, 이 시래기를 넣어요. 넣을 때, 여러분, 이걸 차곡차곡 해서 어떻게 넣냐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얘부터 이렇게 입수를 시키면 돼요. 나중에 그런 것도 보여드릴까? 그렇게 해서 얘를 뭐냐면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얘를 이제, 삶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만져봤을 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여러분, 서리를 얘네들이 맞았어요. 된 서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잖아요? 잘 까져요. 까지면 되게 잘 꺼지는데, 이거를 뭐냐면, 여러분, 마른 상태에서,
이거를 뭐 말려도 되지만 여러분 이거를 뭐냐면 냉동에다 보관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냉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냉동으로 들어가면 얘가 부들부들해져요, 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시래기를 여러분 뭐냐면 시래기 볶음을 제가 쇼트 동영상에다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칼질을 여기 손을 다쳐갖고 못해갖고 그냥 그렇게 올려드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 시래기 볶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맛있어요. 이게 냉동에 시래기가 들어가면 얘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잘 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더 부들부들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냉동에서 꺼내서 한 번만 슬쩍 뜨겁게 물이 이제 펄펄펄 끓잖아요. 그 물에다가 얘를 담궈주세요. 아니, 한번 부르르 끓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왜, 냉동에다 넣어놓으면은 얘가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잡내가 없어져요. 자, 다시 한번. 이 시래기를 냉동에다 보관했을 때, 어떤 그 잡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 없애주는 방법은 뭐다? 이거를 냉동에서 꺼내서 해동을 해서 뭐냐면은 뜨거운 물을 펄펄펄 끓여서 얘를 한번 5분에서 10분 정도만 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뭐냐면 얘를 이렇게 까주세요. 잘 까져요. 까서 얘를 볶으시면 부들부들하니 맛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이거 지금 그게 안 갖고 왔나 보다. 이거를 여러분 먹을 만큼 이렇게 요 정도로 뭐요 정도로 하시든 어느 정도로 하시든 간에 하셔서 이거를 이런 그 비닐 있잖아요. 비닐봉투에다가 여러분 뭐냐면 한번 싸지 마시고 두번 정도 싸셔야 돼요. 두번 정도 싸시고 또 그리고 또 뭐냐면 얘를 두번 싸시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채반에다 물기를 빼요. 그런 다음에 얘를 꽉 짜지 말고 여러분 얘를 보관하시면 얘가 뭐냐면 그냥 금방 삶은 것처럼 맛있는 시래기가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렇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육수가 기가 막혀요. 이거 육수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이 육수 이게 젊은 분들은 뭐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이제 있잖아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오늘 저 장아찌 이 방송을 아니 금방 하겠지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준비 과정이 오래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그 무청 여러분 그 지금 무청 김치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가피 열매를 넣습니다. 여러분, 오가피 열매는 혈액에도 혈관 질환에도 상당히 좋잖아요. 이 오가피 열매를 여러분 김치에 넣으셔도 그리고 장아찌에 넣으셔도 절대 이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수를 내실 때 요거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거 황태 있잖아요. 황태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때이 황태가 맛있더라고요. 황태를 맛있는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황태를 여러분이 꼭 넣으시고요. 한 주먹 정도 넣고요. 물은 1리터 500에 제가 했는데 이 육수는 한 500ml뿐이 안 들어갈 거예요. 500ml.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당근은 여러분 껍질채 갖고 요즘 당근이 약이죠. 당근이 많이 나올 철이기 때문에 무청이라든지 무는 여러분 뭐냐면 단맛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쓰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당근은 하나 정도 넣습니다.
아, 이렇게 육수를 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표고버섯은 한 10개 정도 제가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마 같은 경우는 원 없이 넣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원 없이 넣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는 뭐, 한 10cm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데 아끼지 말고, 우리가 이런데 아끼지 않고, 여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를, 이렇게 다시마나 이런 것들 육수를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건강은 상당히 좋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육수를 지금 이렇게, 지금 450ml, 450ml 정도를 제가 이렇게 빼놨는데요. 이거 다쓸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뺐다. 근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고추씨는 저는 항상 이렇게 씻어서 써요. 여러분, 고추씨는 이렇게 씻어서 씁니다. 그래서 고추씨 지금 이렇게 씻어놨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양념을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시면 요거를 뭐냐면 갈아 쓰셔도 좋아요. 갈아서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갈아서 하는 게.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요. 대파를 그냥 쫑쫑쫑 쓰시는 것보단 1cm, 2cm, 한 3cm 정도 이렇게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파 김치처럼 맛있어요.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쓸었는데 이걸 반 정도를 자르세요. 그거를. 그리고 마늘은 한 9개 정도 넣습니다. 고추는 빨간 고추 한아 이게 한 4개인가 3개 정도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 고추는 제가 한 3개 넣고요. 그다음에 양파는 지금 여러분 2개 정도를 넣었어요. 이제 뭐냐면 양파가 들어가야지만이 무청김치를 뭐냐면은 했을 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실 때는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라고요. 갈아서 하는 게더 맛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파도 갈았더니 훨씬 시원하고 맛있고요. 여러분, 고추도 빨간 고추도 갈으니까 훨씬 맛있었습니다. 양파도 갈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아우 뭐 내가 힘들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 그냥 하는 방법도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이렇게 볼을 놓으시고요. 지금 이렇게 이걸 먼저 알려드려야겠구나. 이게 뭐냐면 제가 젓갈이 지금 이 새우젓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새우젓. 그다음에 갈치젓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성정,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멸치 액젓,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내일 김장김치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김장김치에 갈치젓이 들어가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갈치젓인데요. 이 새우젓도 맛있지만, 갈치젓도 맛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갈치젓을 제가 이거를 왜 넣으려고 했냐면 제가 식당을 갔는데 갈치를 요거를 갈아서 그냥 넣으셨더라고요. 저는 약간 비릿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끓였어요. 그래서 이따 이제 보여드리고요. 요렇게 갈치가 요렇게 돼요. 요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요런 거를 사다가 여러분 한번 끓이세요. 끓이면 얘가 확 풀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 이거 넣으시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치 진저처럼 갈치 진저시죠, 여러분. 그죠? 이게 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봐봐요. 세 개가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분 뭐가 들어갔냐면 저기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치젓인데 요거 상당히 많은 맛있으니까 요거 한병 정도에 이게 한 3kg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에 여러분 뭐냐면 가격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좋은 걸로 쓰세요. 요런 거 하셔서
한번 넣으시면 맛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넣어서 해보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요. 훨씬 맛있어요. 이거 꼭 이거 해보세요. 자, 이제 이렇고 이거 알려드리고. 이렇게요. 자, 봅시다. 아이고, 김치가 얼마나 맛있나 몰라, 여러분. 나는 김치를 요즘 그냥 김치하고 밥 먹네. 나이 들었나? 왜 그렇게 김치가 맛있지? 희한하네. 자,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한게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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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황색이 황서거젓. 황서거젓이죠? 진젓이라고 하죠. 그거랑, 그다음에 이게 한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 이게 3kg 거예요. 한 2kg 요요병 지금 이요병 있잖아요. 요 병에 3분의 2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김장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걸 얘기해 드려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멸치. 아니, 저기 뭐더라, 여러분? 멸치 액젓, 그 다음에 황서거젓, 그 다음에 뭐냐면 갈치젓, 그걸 넣은 거예요. 끓였어요. 끓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끓였더니 이렇게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분해가 돼버려요. 이렇게 분해가 돼버려요. 갈치가, 젓갈이. 그러면 이거를 걸러서 여러분들이 김치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맛있어요. 와, 여러분, 나 이거 진짜 맛있, 이 젓갈만 해도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끓이지 않고 이거를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김치가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젓갈을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 절대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자, 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여기다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양념을 먼저 할까요? 자, 이렇게 지금 넣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고추씨도 넣으세요. 이렇게. 고추씨도 이제 넣고,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육수도 약간 넣어줄게요. 이렇게. 육수는 한 200ml에서 300ml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배 액기스하고 생강 액기스. 자, 배 액기스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종이컵으로 3분의 1 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강 액기스는 딱한 스푼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는 여러분 일단은 계량컵으로 딱한 컵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계량컵을 한컵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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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지금 보시면은 젓갈 있죠? 이거를 이야 이거 봅시다. 젓갈을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해서 한 국자, 일단은 한 국자 넣을게요. 한 국자 걸렀습니다. 한 국자 일단 넣습니다. 모자라면 이제 조금 더 넣어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넣고요. 이게요, 여러분, 음식 방송 하시는 분들,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보통 일이 아닌데, 맛있어서 하는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강가루는 여러분, 이 생강 액기스를 넣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버무려 주세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를 안 넣었어요? 찹쌀풀. 그죠? 안 넣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파는 여러분 이렇게 반 한번 자르세요.
그 뭐냐면 오래 두고 드시고 김치찌개를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풀을 적게 내시든지 아니면 안 내시는 게더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김치찌개가 뭐냐면 찹쌀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풀 종류가 들어가면 여러분 뭐냐면 좀 텁텁해요. 텁텁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해 드실 것 같으면 찹쌀풀이나 이런 거를 조금 들르라. 그거를 얘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요. 뭐 양념이야. 기가 막히겠죠, 뭐. 그죠? 아유, 맛있다, 여러분. 칠칠맛기는 또 여기에 떨, 어머, 여러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있잖아. 당근, 삶아서 한번 좀 넣어봐요. 당근 맛있네. 지금, 아우, 이게, 그, 원래 조미료 맛을 낼 때, 여러분, 뭐, 조미료 맛을 낼 때, 당근을 넣잖아요. 그리고 김밥 쌀때 당근을 넣잖아. 어머머머머.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자, 여기에 고춧가루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새우젓. 새우젓은 조금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뭐냐면 자, 요렇게 뭐라고 해야 돼? 종이컵 3분의 1 정도? 이렇게 손으로 꾹꾹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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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언니 근데 여러분 되게 맛있다 이 양념. 응? 와 여러분 그 젓갈 있잖아요. 멸치 액젓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 뭐였어? 갈치 액젓 갈치 젓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요? 조기 아니 황세기 황석어전 그거를 끓여서 좀 해봐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은 육수를 그냥 여기에서 200ml나 300ml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국물을 좀 많이 넣고 그냥 뭐냐면 이 국물을 좀 섭취를 하려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 풀안 넣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건 선택이에요. 저는 뭐냐면 이 국물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뭐 찌개를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그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는 이게 국물 있는 게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국물을 200ml에 300ml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아유, 맛있어. 아이고, 진짜 맛있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몸, 이게 뭐냐면 먹어보면 소화 능력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버무리하잖아요. 하도 저게 빠져서 여러분 있잖아. 이걸 사왔어. 이걸 사왔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양념 너무 맛있게 잘 됐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없으실 때 이렇게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근데 맛은 뭐가 더 나? 다 여러분 이거를 갈아서 하는 게 맛있어요. 대파도 갈아도 맛있고요. 양파도 갈아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자. 그릇이 이게 좀 작아. 아유.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 놓고 여러분 이렇게 양념을 밀어 그냥 막 버물버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놓고 얘를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버물버물 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이걸 내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씻을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자른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할수 없죠, 뭐.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버물버물 한 다음에 얘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버물버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무 있죠? 이게 지금 무를 보시면 제가 제일 작은 무. 요거는 통째로 들 거예요.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이거를 안 자르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무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르시면 오래 뭐라 할까? 이렇게 안 자르는 것보다는 오래 뭐냐면은 무르지 않고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하시라는 거 이렇게 이게 그릇이 좀 오늘은 작아서. 아이고, 막, 그릇이 여러분이, 많이 필요하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버무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무려. 이렇게. 미원을 약간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안 넣어도 맛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쁘다. 잠깐요, 여러분, 물 드시오. 아유, 진짜. 아유, 이런 데가 왜 튀고 이러는겨? 이렇게. 아이고야. 이거 봐봐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 응? 봐봐. 이거 봐. 색감 봐봐. 죽임이다,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응? 이거 봐봐. 세상에, 이거, 색감 좀 봐봐, 여러분, 이거, 맛도 맛있지. 근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찌개 끓이는 거는, 찹쌀풀을 조금 넣으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안 넣으셔도 된다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텁텁이야. 찌개를 끓여봤더니, 텁텁이야. 저희 엄마도 찹쌀풀을 안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찌개를 끓일 때, 개운해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쪽파. 아이고 쪽파도 여러분 되게 비싸대. 잠깐만. 쪽파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넣을 때 버무리셔. 지금 여기가 너무 공간이 작네 여러분. 그래서 쪽파는 밑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놓으시고 쪽파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이거 이제 무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쪽파는 어쩔 수 없네. 쪽파는 나중에 이게 그릇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버물버물 해놓고서는 이거를 여러분 뭐냐면 이거를 익으려면은 제가 보니까 일주일 있어도 덜 익어요. 이게 무청은. 그래서 이 무청은 조금 더 있어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렇게 무를 사셔서 그 속대는 시래기를 쓰시고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지금 시래기식으로 이 뭐냐면은 김치를 담으셔갖고 그냥 드셔도 돼요. 부드러워요. 그렇고 또 뭐냐면 이렇게 이거를 찌개로 나중에 해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되게 맛있어요. 제가 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잠깐요. 아유, 앉아. 얘도 여기 자. 자 이제 잠깐요. 여러분 이렇게 좀 닦고. 자 이거는 뭐냐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제가 일주일 전쯤 담아놓은 거예요 그거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까? 자 일로 와봐.
이거 뭐냐면 한 일주일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이거 안 흘릴까? 봐봐, 내가 그런다니까. 흘리지. 그래,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쟤. 자. 이거 한 일주일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뭐냐면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저기를 했어요. 냉장고에 바로 넣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바로 넣으시면 안 익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생방이라.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이게 생방이라, 뭐. 안 하고 보여줄 순 없잖아?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김치가, 지금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거예요. 무청 김치. 근데 이거는 제가 찌개 그냥 끓여 먹고 하려고 겉대 속대를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억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저는 찌개로 그냥 끓여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워낙 이게 무청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담은 요거는 속에 있는 그 무청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먹어도 돼요. 그리고 무는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쓸지 말고 하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풀을 안 넣었는데도 여러분 보시면은 얘가 약간 진기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봐봐요. 국물이 진기가 약간 있잖아요. 풀을 안 넣어도. 이거 풀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도 이런 진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파를 넣었을 때 그래요. 대파를 넣으시면 여러분 풀을 안 넣으셔도 뭐냐면 요렇게 풀을 넣는 그런 효과가 나요. 이거는 저희 친정엄마의 그 노하우예요. 그래서 대파를 많이 넣으세요. 양파하고 대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약간의 단맛이 없으면 뭐가 있냐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탕을 약간 넣으시든 아니면 뭐냐면은 설탕을 약간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액기스를 약간 넣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써요. 써요, 여러분. 그거는 확실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아이고, 이게 난리도 아니네. 집이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거 보시면 오늘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무청김치. 소화도 잘 되고, 이거 먹은 감자탕 끓여도 맛있고, 여러분,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 돼. 이게 건강을 지켜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드렸는데요. 꼭 이렇게, 뭐냐면, 무하고 청하고 같이 담아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찌개를 끓여 드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밥에 물에 말아서 착착 이렇게 걸쳐서 드시든지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 끊어서 갈 건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해드릴 거냐면 무 장아찌 하는 거 그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